대형 롯데캐슬 레전드는 2018년 2월 이제 입주를 했고 성공리에 많은 관심과 성화를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급될 더류 레전드 2.0은 총 3149세대 중 87세대를 이제 뭐 리뉴얼 특화 설계를 통해서 디자인이나 옵션, 보안까지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특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모형도 앞에 와봤는데요. 대현동 롯데캐슬 레전드 아파트를 그대로 재현해놨네요. 3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기본적인 조경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주민 시설들이 굉장히 이제 잘 갖추어져 있고 입주민들이 이제 선호하시는 단지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중앙 광장 여기 분수 있는 라인에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단층 커뮤니티 시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레전드급의 커뮤니티 시설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3000여 세대 규모에 맞게 대단한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레전드 2.0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되는 특별 공급분도 커뮤니티 시설들을 다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공급되는 분이 이제 여기 101, 102, 103 이쪽 동인가 봐요. 네, 저희가 총 3개 동으로 이번에 특별 공급 계획 중에 있고 이제 단지 바로 앞으로 롯데캐슬 레전드 유치원, 그리고 국공립 한놀이 어린이집, 그리고 이제 입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뭐 휴게소, 이런 쉼터들, 근린생활시설까지 네. 단지 내에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라인을 저희가 이번에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측면에는요,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재현을 해놨거든요. 실제로 롯데캐슬 레전드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들을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해놨네요. 지하 1층에는 이제 실내 골프 클럽이 들어가 있고 스크린 골프장 12타석, 다수의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 룸 2개, 그리고 이제 퍼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큰 규모로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3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층을 실내 골프 클럽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규모로 골프 연습장이 지금 갖춰져 있고요. 네. 그리고 지하 2층 부분은 또 이제 작은 도서관, 연애실, 남녀 사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규모가 엄청나게 크네요. 자녀들을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고 뭐 지인들이나 이웃들이랑 같이 뭐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 사우나, 남녀 탈의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골프를 치고 이제 바로 2층에 내려와서 이런 목욕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시설이랑 사우나랑 같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연계성이 너무 좋고 실제로 이거는 레전드 아파트에서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거라서 현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게 되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지하 3층에는 좌측편으로는 남녀 독서실,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데 뭐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뭐 외부의 뭐 학원이나 독서실을 보낼 때 시간이나 동선 같은 경우에 구애받지 않고 건물 안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 직접 같이 도서관 데리고 가서 책도 같이 읽고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환경이죠. 여기는 이제 지하 3층인가 봐요. 네, 같이 지하 3층 우측편이고 네. 이제 히트니티 센터랑 GS룸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아파트에 작게 들어가는 규모가 아니라 웬만한 사설 업체에 있는 헬스장보다 큰 규모로 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단지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살펴봤거든요. 큰 규모로 시원시원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이용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단지 근처로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인 한놀이 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 병설유치원, 연포초등학교, 해연중학교, 세영고등학교, 부산중앙고등학교까지 총 6개의 교육시설이 있어요. 네. 뭐 초품아, 중품아, 고품아까지 다 같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남구청, 남구보건소, 대연시장, 목골시장, 대학로 상권까지 해서 여기는 이미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아파트 자체가 재개발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미 원도심에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에 들어온 대단지 아파트이거든요.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학교나 상권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이 있네요. 입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하철 2호선 라인으로 해서 크게 위에 라인, 밑에 라인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 7,500세대가 입주해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대현 SK뷰 힐스,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파트까지 이런 주거시설, 주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밑에 라인으로는 대학로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으로는 대현동에서 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대현 상구역 재개발 약 4,4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보니 저희 아파트와 도합 약 7,5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밀집해 있고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대현 3구역 그리고 네. 그 밑으로 해서 대현
8구역 우암동 라인까지 해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대연동이 더 튼튼하고 건실한 주거 밀집 타운으로 변모하고 거기에 맞게 또 인프라도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 인근으로 개발 호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문영금융단지와 이제 북항재개발. 근데 문영금융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1, 2단계가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고 BIFC랑 이제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 BICT 오피셀까지 해서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당시 이제 수도권에서 공공기관들이 많이 이전을 해왔습니다. 네.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인원들이 주거지로 선정된 아파트 특별 공급을 했었는데 거기가 혹시 어딘지 태방이님 아십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대연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뭐 대연 혁신도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번에 3단계 개발 중에 있는데 뭐 뉴스 기사 보시면 뭐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공공기관들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고용 인원분들도 특별 공급으로 이제 들어올 아파트가 저희 현장 바로 맞은편인 대연 3구역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거론이 되고 있다? 네, 네 그렇죠. 같은 지하철 2호선 라인에 세정거장 5분 거리입니다. 그 2호선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가 목골역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세정거장 떨어진 거리에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문영금융단지 여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아주 적절한 그런 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북항재개발. 네. 부산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주거단지가 없는 상황이고 주거시설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주거지는 이제 배후에 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배후 주거지로 꼽히는 곳이 동구 쪽에 초량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신동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 중에 또 한 군데가 바로 남구의 대연동이거든요. 네 맞아요. 대연동 역시 북항재개발의 배후 주거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전드 2.0에서 네. 보완되는 점이 이제 방범 보완이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원격 검침이나 조명 가스 난방 제어를 이제 논스톱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아파트 안에 이제 월패드로 뭐 방문자들도 확인할 수 있고 뭐 가스 밸브 난방 제어 그리고 엘리베이터 콜까지 이런 첨단 기능을도 갖추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콜까지도 같이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차량 도착 알림 시스템 등록된 차량이 오면 월패드로 알려줍니다. 이번 리뉴얼 특별 공급분에서도 요즘 신축 아파트에 나오는 최신 기능들이 다 탑재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거는요 조금 특별한 것 같거든요. 전국 최초 데일리 케어 어플라이언스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뭔가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 공급하는 87세대 이제 한정으로 트리토나라고 해서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AI 첨단 시스템이에요. 인공지능이 들어간 소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얘가 그러면 네. 방범 기능도 해주고 보안 기능도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요즘에 화재라든지 이런 방범 기능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도 있다 보니 그죠. 아파트에서 요새 화재 소식도 조금 맞아요. 있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고 집을 나갔는데 갑자기 맞아요. 그 배터리에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좀 걱정이 있는데 네. 얘가 그 알아챈다는 말씀이십니까? 맞아요. 이제 알게 되면 방범벨이 울리고 연동되어 있는 소방서나 119에 따로 연결 전화까지 되는 시스템이 아 저절로 네. 뭔가 위험이 감지되면은 바로 그냥 119 쪽에 알아서 신고까지도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게 네. 지금 제공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 특별 공급되는 87세대 네. 한정으로만 공급이 됩니다. 네. 그 한정에 나도 하나 끼워갖고 나도 하나 갖고 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모델하우스 방문하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 타입으로 17평형으로 분류가 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유니트는 실제 세대하고 거의 동일하게 꾸며놓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화사하네요. 엄청 예쁘죠? 예. 네. 이 옆쪽으로는 이제 신발장이 있는데 이 신발장에도 이렇게 띄움 시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열어보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이 위쪽까지도 다 신발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치 선반처럼 되어 있어서 당장 외출할 때 급한 물품들은 이쪽으로 뭐 인테리어 시라든지 이렇게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차 키나 아니면 매일 쓰는 마스크 같은 거 그런 맞아요. 거 놔두기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향기 나는 디퓨저도 참 좋고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요. 네 이쪽에는 이제 팬트리 공간을 저희가 수납 공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예, 수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과 거실이 같이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주방도 저희가 일종의 뭐 일자 형식 주방이 아니라 이렇게 디귿자 형식 주방으로 해서 요리도 하면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아일랜드형으로 해서 네. 기존의 조리뿐만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맞춘 얇은 크기로 네. 상판이 얇습니다. 그렇죠. 식탁 플러스 뭐 요리 주방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식탁을 굳이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는 일자 형태로 해서 없었는데 이번 리뉴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색하지 않고 이제 전체적인 인테리어 효과까지 나는 후드까지 후드 같이 일체형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후드가 되게 멋있네요. 대면형 주방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인덕션도 위에 놓여 있으니까 거실 쪽을 바라보면서 또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또 레일이 되어 있어서 밥솥 같은 거 놓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수납장이 아래 그리고 위쪽으로 또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열어보면요, 이렇게 수납돼 있고 여기 또 2단으로 여기까지도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역시 욕실이 되게 크게 해놨네요. 맞아요. 욕실도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좀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고 1인 가구에 맞춰서 욕조가 아니라 이런 이제 샤워 부스 그다음에 해바라기 수정까지 해서 이렇게 깔끔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평수가 작은 소형평일수록 욕실이 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거기에 맞게 욕실은 아주 시원하게 잘 나와서 가까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거실이라서 소파를 DP해 놨는데 딱 진짜 거실의 느낌이 나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방의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네요. 네, 저희가 이제 방과 거실을 구분할 수 있게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이런 식으로 공간 분리를 해놨고 기존에는 이쪽에 원래 가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벽에다가 이제 벽면도 이런 통유리가 아니었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깝깝해 보였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리뉴얼 설계를 하면서 통유리로 가벽에 설치를 하다 보니 1조권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이면서 와이드하게 보이게 효과가 훨씬 넓어 보이죠. 네, 벽면에 이렇게 일부분을 통유리를 해놓으니까 이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런 인테리어를 많이 해놓잖아요. 딱 그 느낌이 날 정도로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액자처럼요. 여기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은 안방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는 붙박이장이 또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네요. 붙박이장이 들어가서 드레스룸 대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랑 좀 더 공간이 타고 안쪽까지 이렇게 옷을 수납하실 수 있게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대까지. 네, 화장대도 바로 옆에 있고요. 아, 구성이 알차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제 창이 있습니다. 또 창 같은 경우에는 또 인면 분할 창으로 해서 시스템 창호, 또 나사로운 햇살이 잘 들어오겠네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보일러실과 그 다음에 세탁실 겸용인 것 같습니다. 이 바닥에는 무광의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옵션인가요? 저희 유상 옵션이고 이제 옵션 선택을 안 하시게 되면 이제 기존 안방에 있는 같은 강마루 재질의 요 타일이랑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또 기타 다른 유상 옵션이 있나요?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안방에 한 대, 거실에 한 대, 총 두 대가 들어가는데 유상 옵션이고요. TV 뒷면에 아트홀이라고 해서 인테리어 들어가는 거 요거까지 유상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49 타입이고요. 22평형 세대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17평형보다 조금 더 넓게 나올 것 같은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풍경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아파트 구조형으로 된 4구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좀 전에 보신 3구 타입과 차별성을 두자면 이쪽은 전체적인 화이트 톤이랑 그레이 톤까지 같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관점에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현관에 들어가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신발장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위아래로 신발장이 있고 가운데에는 선반 형태로 해서 자주 사용하는 차키라든지 마스크 아니면 오브제 같은 거를 놔둬도 참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여기는 크게는 투베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맞아요. 아일랜드 주방 식탁이고 이제 여기서 요리나 조리를 한 뒤 이제 같이 그리고 포쉐린 타일 유상 옵션 선택 시 아일랜드 주방 콘센트라고 해서 여기에 단자라든지 콘센트를 꼽을 수 있어요.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휴대폰 뭐 공부를 할 때도 이 테이블에서 다 이용이 가능한 안정, 다용도로 바의 형태로 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노트북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때 여기에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와이어리스 차지라고 해서 무선 충전까지도 가능한 그런 기기가 설치가 되네요. 인테리어 요소는 진짜 들어와서 보시면 다들 만족해 할 만큼 정말 예쁘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덕션 역시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방에서요,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여기에 거실이 있고요, 여기 방이 한 개, 여기 욕실, 그리고 여기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 두 개,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 구조네요. 첫 번째로 여기 거실로 한번 와봤습니다.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는 이제 아트홀,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소파 공간에 있는 이런 아트월과 간접 조명, 유상 옵션을 안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화이트 돈 벽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상 옵션은 이제 취향대로 고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지금 루바 벽체라고 해가지고요 디자인이 들어간 벽체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트로 또 조명까지도 벽면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파 뒤쪽에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도록 유상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굉장히 이쁩니다. 맞죠? 너무 굉장히 이쁩니다. 예. 제가 아까 180도 딱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너무 자신있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정말 같아요. 트렌디해졌습니다. 네. 예, 레전드 2.0 살아있네요. 아. 말 그대로 레전드.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현관 옆쪽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이제 아이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보시는 것처럼 서재, 뭐 개인 드레스룸이라든지 운동기구를 놔둘 수 있는 이런 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가는 길에 또 거실 수납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무상 옵션으로 요거 수납장이 들어가네요. 네,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네, 네. 이런 게 상당히 진짜 필요하거든요. 너무 좋죠. 입고 네, 옷과 굉장히 맞아요. 다른데 세대 내부의 전체 인테리어 어울리도록 순정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있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네. 4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올 가능성이 크다 보니 욕조로 들어가게 되고 뭐 시켜야 되니까 네. 욕조가 들어간 욕실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 역시도 베이지 톤으로 해서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안방입니다. 22평형이다 보니까 이제 방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안방도 또 따로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붙박이장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는 뭐 큰 이불을 넣는 장으로 쓰시고 이쪽으로 뭐 옷 넣는 장으로 쓰시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 이제 또 시스템 창호가 크게 나 있어서 1조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하겠고요. 에어컨은 어떻게 되나요? 유상 옵션으로 이렇게 거실 하나, 큰 안방 하나 이렇게 총 두 대가 들어갑니다. 네, 오늘 팀장님과 함께 레전드 2.0 한번 살펴봤거든요. 17평형 그리고 22평형 유닛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네. 이거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이 있나요? 9월 23일 금요일날 이제 그랜드 오픈 예정 중에 있고, 모델하우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오전 10시부터 관람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11시부터는 선착순 동호 지정으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 이게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동호수가 네. 있는데 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좋은 동호수를 갖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선착순으로 하는 거네요. 네, 선착순으로 진행을 할 거고 번호표를 나눠주나요? 오전 10시부터 오시는 분들 순서대로 이제 번호표를 저희가 드릴 거예요. 이거 취득하는데 그 자격이 있는 건가요? 무주택자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처분 조건이 있다든지 이런 자격이 있는 건가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1,000만 원 준비하시면 이제 입주할 때까지 들어가는 현금은 없습니다. 아, 다주택자도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되네요. 맞아요, 돈만 있으면. 그럼 모델하우스를 관람하고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뭐 확인하고 지정을 받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 이런 일정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계약금은 저희가 10%, 중도금은 내년 2월에 1,000만 원 정액제로, 잔금은 2023년도 5월, 24년도 5월, 25년도 5월 이렇게 크게 세 분할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잔금 시기가 세 개 연도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23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24년까지 뭐 전세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있을 거니까 그런 거는 본인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거네요. 어쨌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건 분양권은 아니지만 네. 조금 분양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정액제 1,000만 원 해가지고 네. 그 정도 금액만 딱 넣어놓으면 최대 25년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금리 인상에 그런 영향도 받지 않고 분양권과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라는 아파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고 그 입지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이미 검증받은 아파트입니다. 그 유니트를 살펴보면서 리뉴얼을 통해서 상품 가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까지도 이미 살펴봤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23일 금요일 날 선착순이랄까. 맞아요. 10시부터 입장 가능하시고 네. 11시부터 선착순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달력에 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